안녕하세요. 세무 실무에 필요한 법인 등기 5분 특강 이종호 법무사입니다. 아, 초점 바뀐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나름 예, 넥타이도 이제 바꿨습니다. 사실 남자들은요 넥타이 좀 저도 그렇고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게 뭐 특별한 기능이 없잖아요. 여자분들을 뭐 스카프처럼 뭐 따뜻하거나 이런 기능도 없고, 예,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한데. 좀 멋스럽긴 하죠. 저번에 월드컵 할 때인가요? 그때 크로아팀 나오니까 그 축구 해설위원이 크로아티아 군인들이 목에 스카프 했던 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예. 법인 등기하고 상관없지만 조금 예, 아는 척 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상업 등기 이제 변경 절차에 대해서 쭉 달려왔는데요. 이런 변경 사항이 생기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공증을 거쳐서 법인 등기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변경하기 위해서 원인 서류로서 공증받은 의사록을 첨부하는 거죠. 가장 정확하게 한다면 뭐 주주들, 대표자들 다 손잡고 등기소 가서 우리 이렇게 변경하기로 한 거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가장 정확하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뭐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는 것을 의사록을 만듭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요.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이사회 의사록을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고 그걸 공증받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실에서도 이 진위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 주주나 이사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유임장에 찍어서 공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증받은 서류를 등기소에 신청하는 신청서류에 원인 서류로서 첨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법인 상호를 변경하기로 했다. 우리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임원을 새로 취임하기로 했다. 아니면 우리 이사회에서 이렇게 본점 이전하기로 했다. 아니면 이사회에서 이사들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이런 내용으로 공증받은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면 이제 그게 원인 서류가 돼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많이 여쭤보시는 건요. 그럼 주주 대체 얼마나 필요해요? 이런 거 많이 여쭤보시는데 보통결의라는 게 있고 특별결의라는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항이겠죠? 특별결의니까.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으세요. 정확하게는 보통결의 같은 경우에 4분의 1이니까 25%만 넘으시면 되고요. 특별결의도 3분의 1 이상이니까 33% 그 정도 넘으시면. 그런데 저희가 안내 드릴 때는 그 숫자를 꼭 이렇게 맞추시려고 하시다 보면 좀 과부족이 생길 수 있어서 그냥 과반수로 흔히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과반수는 아니고 보통결의는 주주의 25% 이상, 그리고 특별결의는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있으면 공증받는데 가능합니다. 이사회는 이사들의 과반수니까요. 보통 이사가 세 분이시라면 두 분이 필요하시겠죠. 그러면 네 명이라면 두 명이 필요할까요? 네. 과반수랑 반수랑은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네 분이라고 한다면 세 분 이상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족수가 채워지면 그걸로 공증을 받아서 이제 신청서에 첨부하게 됩니다. 공증료는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3만 원인데 이제 어느 걸 받느냐에 따라 다르세요. 이사회까지 같이 하시면 주총과 의사록이 되기 때문에 두 건으로 되실 거고요. 예전에는요, 관행상 두 부를 주셨습니다. 원부 두 부를 주면 한 분은 회사에 드리고 한 분은 이제 신청서에 첨부해서 등기소에 제출을 했는데요. 지금은 공증사무실에서 글쎄요, 종이를 아끼려고 하는 건가요? 한 부백기 원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분은 어디로 갈까요? 예, 등기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가끔 전화 오셔서 이번에 우리 공증 받았는데 이 복사본 말고 원본을 안 주시나요? 하고 여쭤보시는 경우 있으세요. 근데 원본은 등기소에 들어가고 회사 쪽에는 사본을 드리게 됩니다. 꼭 원본이 필요하시다면 한 부 더 비용을 더 납부하면 공증사무실에서 두 부를 원본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5분 특강 이종호 법무사였습니다.